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샤로 알고 있는 이제 그 회사고요. 사실 이제 아까도 방송 전에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정말 미샤 브랜드가 거의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맞아요. 동네 학생들이 다 저도 몰려가 거의 매일 있는 갔어요. 네, 이제 그런 화장품 가게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이제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소득 수준이 예전보다 좋아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이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탈피를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회사인데 오히려 이런 뭐 에이블 CNC뿐만 아니라 이런 중소 화장품 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와, 이것저것 막 오히려 막 문을 닫아버리는 오프라인 로드샵들을 문을 막 많이 닫아버리고 온라인 쪽에 치중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미국 쪽으로 시장을 좀 넓혀가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면서 여태까지 매출이 안 좋았고 최근까지도 매출이 안 좋았지만은 좀 매출적인 요소도 좀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매출 좀 판매 경로도 좀 많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주가도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아주고 반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힌트로 적어드린 카페 인사동에 있는 뭐 옥류의 신전이라는 카페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뭐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뭐 관광의 요소가 좀 가미가 된 카페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단일 매장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F&B 사업으로 F&B 사업을 좀 커지게 될 경우에는 뭐 음식료 사업 쪽으로도 조금 더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에 대한 이 경로가 넓어지는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한 곳에 집중해서 한 곳에서 큰 매출이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잘하게 여러 가지 매출로 다변화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수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지금 카페가 잘 되고 있고 입장하려면은 뭐 뉴스상으로는 뭐 3, 4시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해요. 저 이런 거 일단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 가맹점이 생기고 체인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차트로 봤을 때도 정말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이제서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횡보를 많이 해준 기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매출이 안 좋았을 거라 해서 주가 내려왔지만은 오히려 그 가격에서 멈춰주고 더 이상 뭐 나빠질 흐름은 없다라는 것이 좀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단기간으로 펼쳐보면은 이 구간 내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AVCS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매수가는 뭐 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뭐좀 8,2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8,200원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크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돌려줄 수 있는가를 가장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앞서 매물대가 있는 9,200원 정도 매물가 보시고요. 아, 근데 이 바닥도 진짜 바닥이 아니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가격은 7,5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시니까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8,200원 정도,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7,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